오늘은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입당성가 236번, 236절, 6번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여 우리 위로자시여 고귀하온 동정녀여 우리 보호하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모든 근심 슬픔 우리 괴롭힐 때에 기쁨이신 마리아여 우리 도와주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 돼서 우리 구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연중 25주간 목요일 미사를 봉헌할 건데요. 우리 신자분들이 미사 지향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이 봉헌인 줄 알고 여기 큰 봉헌함에다가 다 봉헌을 해서 어떤 분을 지향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분명히 미사를 지향두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다 아시고 우리 하느님께 바라면서 우리가 지향을 봉헌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다 아시고 오늘 미사 때 다 기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 봉헌이 이미 돼버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작은 바람들이 정말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오늘의 본래의 목적지 순례의 목적지인 파티마에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더 기쁨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코엘렛의 말씀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타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 한 가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일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롯의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경이 선글라스처럼 돼버리죠. 색깔이 변하는 거에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벗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보일까 봐.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뒤에는 한국 분이세요? 예, 반갑네요. 네. 그래요. 이곳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먼저는 저도 긴장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대를 보고 또 인사도 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이분들은 무슨 말일까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톨릭은 분명히 보편적이잖아요. 우리가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분명히 이분들이 어떤 미사 중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이 이곳 파티마에서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헤롯의 임금까지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는 그 주장에 호기심을 드러낸 거죠. 즉 신비로운 사건들을 쉽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주목에 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기적, 예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파티마에 우리가 오려고 아둥바둥 했던 것도, 또 힘들지만 지치지만 그래도 또 와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런 것이 아닐까. 작년에 저랑 함께 가셨던 과달루페도 마찬가지고, 파티마도 그렇고, 또 언젠가는 가실 또 루르드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성모님의 발현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것을 쫓아서만 가고 있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곳에서 맞는가라는 게 그래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쩌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곳을 찾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한 우리도 여기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또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도 더 미사를 더 정성스럽게 봉헌하려 하고, 또 그 미사의 지향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것만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만을 쫓아서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한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의 삶의 모습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들도 돌아보면, 어떤 신부님이 그랬죠. 돌아보니 모든 게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의 일상 안에서도 신비로운 사건이 늘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 그 기적이 늘 흘러 넘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자주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내 스스로가 더 많이 느끼고 환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의 기적은 그냥 잠잠하니 평상시에 그냥 읽는 책처럼 보고 넘어가면서 늘 이런 것만의 황홀성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또한 신앙인은 기적에 놀랄 사람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생일 우리는 기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기적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기적은 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미사가 봉헌되는 그곳에서도 그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 우주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합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성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그 또한 기적이고, 그것을 늘 만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기에서만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 하늘에서 구름이 열리고 태양이 비추어지는 그 기적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호기심과 만족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늘 일상 안에서 체험하고, 또 지금 이루어지는 이 미사 안에서도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례 중에도, 우리가 순례하는 이 기간의 여정 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먼저는 미사 안에 이루어지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기적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모님의 발현의 기적이 내 안에, 내 각자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돌아간다면 그 기적의 힘이 내 안에서 발동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안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안에서의 만났던 예수님, 이 안에서 만났던 성모님과의 그 체험들을 잘 간직하고 또한 내 일상 안에서도 그런 삶의 체험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롯의 호기심만으로 끝나버리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상 안에서의 기적들을 늘 이곳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 고메즈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의 온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예, 오늘 미사 함께 봉헌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는 사진 찍기가 어려울 것 같죠? 예,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찍기로 하고요. 끝나고 같이 또 다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미사 함께 봉헌서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마음으로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38번 238번 부르시겠습니다. 참으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평화케 하며 나의 사업 행위 착하게 하사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 당신 품에 항상 쉬게 하소서